맞아요. 연준입니다. 조금 모아분들이 모이시면은 진행을 할게요. 네. 뭐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모아분들. 네. 한 1분 정도 지났으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아분들 잘 지냈나요? 잠시만요. 조금 이렇게. 잘 지냈나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는 방금 막 라이브 안무 연습, 라이브 연습하고, 아, 콘서트 연습 쭉 했어요, 그냥, 정말. 라이브 하면서 이제 콘서트 연습 한 4시간, 5시, 아, 5시간 했다. 5시간 정도 하고, 이러고 와서 이제 모아분들 밥 시간인데, 지금이 배는 안 고프고 그냥 모아분들 보고 싶어서 켰어요. 네. 그래서, 아, 배는 안 고픈데 또 제가 단게 땡기더라고요. 달고 시원한 거, 그래갖고. 민초만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먹으면서 할게요. 저녁 안 먹었어요. 배가 막안 고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오늘. 모아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민초 꿀팁. 요즘 민초 얼마나 먹어요? 민초,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까지 막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옷 올려. 알겠어요. 여밀게요. 모아분들이 올리라 했으니까 여미도록 하겠어. 여기까지 다 여밀까요? 연준 뭐 먹어? 민초 먹습니다. 네, 민초 먹고 있어요. 옷 색깔이 민트 초코 같아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저번에 나왔던 그 트리플 민초 같지 않아요? 약간. 오징어 게임 봤어요. 나 혼자 한 4-5일 만에 다본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 모아분들, 조금 연령층이 낮으신 성인은 되지 않은 모아분들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네. 보지 마시고, 크면 보고. 와, 저는 최근에 봤던 어떠한 뭔가 뭐 영화, 드라마 다 통틀어서 오징어 게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좀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 헝거 게임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막 뭔가 정말 목숨을 건 게임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중에서 너무 잔인한 것들도 많았고 사실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구나. 근데 너무 신선하고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재밌게 봤다 했고.
멤버들이 다 같이 봤는데 그거 처음 보자했던 게 저였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꿀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꿀? 귀걸이 좋아요. 이쁘죠?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연준아, 나 어린이 무한대 너튜브를 찾아봤어. 어린이 무한대 연준아. 아주 모순적이에요. 어디? 아, 뭐가 이렇게 났을까요? 그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살 빠졌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저 아직 딥비는 못 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오징어 게임을 몰아보니까 뭔가 요즘은 다른 게잘안 들어와서 DP는 조금 천천히 시간 나면 내면서 보고 싶어 갖고 일부러 지금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요즘 너무 여유 없고 이래서 이제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요즘 조금 여유가 없었어서 천천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초예요, 민초. 연준, 포기. 잘생겼다. 어느 나라 말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운동했어? 저 운동 안한지 정말 좀 됐는데 요즘 다시 운동을 해야 하나 약간 시리어스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육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5, 3 때까지만 해도 되게 그러니까 펌핑이 많이 돼 있긴 했었는데 그건 조금 과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약간 근육을 다시 붙여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딱 뭔가 보기 좋을 아이고야. 연준아 요즘 유행하는 그 노제님의 안무 알아? 헤이마마. 많은 모아분들이 쳐달라고 한거 최근에 좀 봤어요. 맞죠 이거? 다다다다 Tell me that you're ready. 이거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간이 좀 난다면 한번 네. 요즘은 준비하느라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즐겁고 체육쌤께서 오빠 얘기해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즐겁고 체육쌤? 제가 알 텐데. 그러면 아직 계시다면. 제 기억에 체육생님께서 되게 잘생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 훤칠하시고 미소가 정말 이쁘신 쌤이었어요. 예스터데이 이즈 마이 버스데이. 예스터데이 워즈 유어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다음 주 무슨 시험이지? 피어싱 이래요. 시험이구나. 다들 힘들겠네요. 시험. 저희에겐 약간 월말평가를 보는 느낌이겠죠? 모아분들은. 전학생 때 약간 월말평가 보던 느낌이겠죠?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이고. 시험. 저는 지금 제가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월말평가를 다시 본다고 해도 이 상태에서 너무 떨리고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모아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연준아, 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해. 몸조심하고 음식을 많이 드세요. 악플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연준아, 그래, 밥 먹어. 감사합니다. 저 근데 밥잘 먹고 댕기고요. 크게 신경 안 써요. 네. 뭐, 누구라고는 딱히, 어떤 분이라고는 제가 딱히 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저번에, 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라죽 먹는다고. 네. 근데 뭐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너무 약간 내 자신에게도 뭔가 자기계발이나 뭔가 쏟을 시간도 부족한데, 저한테 하는 되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네, 되게 의미 없는 말들을 굳이 왜 남기시나 싶긴 해요.
자기를 갖고 나가기에도 아까운 시간일 텐데. 뭐. 저 나중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순 없겠죠. 근데 그건 사실 생각으로만 끝내도 되는 문제이지 않은가 싶어요. 굳이 왜입 밖으로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근데 또 저의 팬이라고는 하시는데 저에게 있어서 좋은 팬분은 아니신 거죠. 네. 그냥 저안 좋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부하분들은 저에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건 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나와도 사랑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옷 귀엽죠? 완전 지금 네가 지금 쓰는 숟가락이 어떻게 되냐? 숙소에서 거의 그냥 은수저? 네. 네, 미남 샤워했어? 샤워 오늘 아침에 했어요. 어제 딱 샤워하려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샤워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태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어요. 급하게 한 8분 만에. 연준이 지금 사과머리 한거 같아? 그래요? 이렇게? 연준이가 신곡을 스포해줘. 신곡 키 나오긴 사실 조금 멀었기 때문에 스포해주고 싶어도 할게 없어요. 샤워 몇 분? 저는 샤워 진짜 빨리 하면은 5분 만에? 10분? 5분에서 10분 내로 씻는 것 같아요. 근데 샤워 오래 하시는 분들 근데 샤워는 한 15분이 제일 좋다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해도 막 좋진 않대요. 그래서 네. 한 15분만 하시죠.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할머니 뵙고 고모부 사촌 형녀나들 보고 네. 아, 그리고 이번에 또곡 썼잖아요. 들어온 이제 저작권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 누나한테 조금씩 주고 효도했습니다. 네. 조금의 자랑. 네.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친가족 형 누나들이 제가 엄청 막내예요.
신가 쪽형 누나들이 저랑 거의 막 열몇 살 차이 나고 20살 막 차이 나고 이러거든요. 제가 진짜 완전 막내예요. 근데 이제 형 누나들이 한 명씩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제가 조카가 연습생 생활하고 데뷔하고 나서 하는 동안에 데뷔하고 나서 나 하고 난후그 동안에 조카가 4명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진 못했어요, 조카들을. 근데 뭔가 이제 이번에 놀러 가서 형 누나들만 따로 왔거든요. 잠깐 왔는데 막 조카들 사진 보여주는데 엄청 너무 귀여운, 진짜 너무 애기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삼촌이 됐는데 뭔가 형 누나들한테는 그저 제가 애기겠지만 그냥 귀여운 동생이겠지만 뭔가 저는 이제 삼촌이 된 입장으로서 되게 뭔가 아, 더 멋있는 삼촌이 돼야겠다 하고 조금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네, 뭐 그랬습니다. 조카들은 부럽다. 삼촌이 연준이라니. 부럽죠. 연준아, 내일 졸사 찍는데 팁 있어. 혹시 졸업사진 찍으시는 분들 중에 안경 쓰신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제발 벗고 찍으세요. 제발. 저는 아직도 그게 제일 후회돼요. 내가 왜 안경을 쓰고 졸사를 찍었을까? 안경 쓰시고 있는 분들 크면 무조건 후회해요. 안경 다 벗고 찍으세요. 그리고 그게 맨 얼굴 맞잖아요? 안경 벗고 찍으세요. 무조건. 팁 없어요. 안경 쓰셨으면은 안경 벗으시고요. 그냥 눈 조금 더 크게 뜨고 이제 조금 인자한 미소로 그냥 이러고 찍으세요. 오케이? 아, 그러니까요. 아, 모하문세 내 조회사 봐서 알잖아요. 그때 그런 거 찍었을까? 아, 왜 그랬을까, 내가. 엄마가 안경 벗고 찍으라 했을 때말 들었어야 했는데, 역시 엄마 말은 옳아요. 당신에게 이런 가장 창피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뭐였지? 가장 창피했던 순간? 모르겠어요. 언제가 있지? 창피했던 순간?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창피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있을까? 내 친구가 더 잘생겼대, 연준아. 아우, 친구분이 아주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뭐냐, 여기 봤는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점심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해물 라면을 먹었어요. 오늘 라면 먹고 싶어서. 오늘 민트 초코 치킨 있잖아요. 그거 먹어본 뭐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가 그런 뭐래? 그런 라면이 그런 치킨이 있어요? 민트 초코 치킨이? 자신의 차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내일 주사 맞다가 죽으면 어떡해? 아,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불길한 얘기를 왜 해요? 하지 마요. 그냥 건강하게 잘 맞고 오면 되지.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에휴. 가장 키우고 싶은 동물은, 얘기했었나? 저 판다 키우고 싶어요. 뭐, 크면 못 키우겠지만, 아기 판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 민트 초코 치킨. 근데 민트 초코 치킨은 조금. 저도 민초 다니지만, 그건 조금 선 넘은 것 같지 않나 싶긴 한데. 먹어봐야 알겠죠? 근데 상상이 안 되는데. 내가 연준이 사진으로 친구 입덕시켰다. 환영합니다, 친구분. 네. 아, 친구분이 아니다. 이제 모아. 네. 새로운 모아. 환영해요. 와, 머리 엄청 길었네, 또. 잘랐는데. 연준아, 헤이 마마 쳐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 네, 수우파 저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멋있던데요? 에이.
하하하. 연준이 엄마를 닮았니 아니면 아빠를 더 닮았니? 눈은 아빠 닮았고요. 뭔가 전체적인 뭔가 이제 여기 하관이나 뭐 전체적인 얼굴은 엄마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진짜 예쁘거든요. 저희 엄마 예전에 어렸을 때 아역 배우셨어요. 저도 근데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못 찾으시겠지만. 저희 엄마 젊었을 때 보면 진짜 이뻐요. 네. 그래서 엄마에게 좋은 얼굴, 좋은 유전자 받고 잘 태어났습니다. 오디션 꿀팁 알려주세요. 아, 맞아요. 우리 엄마 미인이에요. 저희 아이돌이 꾸민 오디션 꿀팁. 저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저희 학원 쌤이 그때, 저 키워주신 쌤이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제가 오디션 볼 때, 오디션 그 이제 관계자 신인개발팀? 뽑으러 오신 신인개발팀 분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던 포인트가, 그때 곡을 한 3개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한곡더 해볼 수 있어요? 한곡더 해볼 수 있어요? 할 때마다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네! 이러고 딱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자신감 있게 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연습생이 저는 되게 실력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실력은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아예 뭔가 춤놀이를 해보지 않고 들어온 친구들도 되게 많았었고, 조금은 못하더라도 되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사실 오디션 보는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 많이 사실 부족한 게 이제 정말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실력은 정말 키우면 되는 거고, 열심히 와서 전문적인 트레이닝 받고 키우면 되는 거고, 뭔가 스타성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끼와 어떠한 매력을 오디션 자리에서 표출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준아, 일이 잘안 풀리거나 힘들 때 어떻게 극복했어? 조언해줘. 얘기도 뭔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저도 매번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계속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 그 마인드라 뭔가 생각하는 거나 마인드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런 게 정말 생각보다 아니라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뭘 하던. 그냥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힘들어, 무서워, 뭐 포기하고 싶어보다 할수 있어를 더 많이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그것만 사실 많이 생각해도 더 좋아지지 않나 싶어요. 딱히 방법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얼마나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냐 마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다가오는 콘서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쉽죠.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모아본 대로 못 봐서. 그래도 첫 콘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빨리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드네요. 오빠들 덕분에 꿈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나 성공할게. 화이팅 해줘. 화이팅. 좋아요. 도전하는 거. 여러분 꿈꾸세요. 우리 오빠는 자기라고 부르지 마. 질투하네. 귀엽네. 다 녹았다. 피곤한 준, 안 피곤한데.
지구 멸망 30분 전이면 뭐 할 거야? 울지 않을까요? 아, 지구 멸망 30분 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뻔한가? 피어싱 보여달라는 말이 오늘 많네요. 마지막이에요. 잘 봐둬요. 연준아, 나 고1인데 3년만 기다려주라. 그래. 다른 멤버들은 밥 먹고 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면서 제일 슬펐던 장면. 아, 근데 이거 스포가 우려돼서 말을 못하겠네. 우리 모아분들, 안 본 모아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만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안 본 재미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님. 스트리트 원파이터의 어느 팀을 원하세요? 와, 다 그냥 멋있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아, 저는 원래 그냥, 제가 처음 춤을 시작했던 게, 그러니까 되게, 원장님도 힙합 씬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런 뭔가 스트릿 문화를 되게 많이 접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춤, 처음 출 때부터. 그래서 댄서분들, 와, 배틀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죠. 저 누구를 딱히 응원한다기보다는 다 너무 멋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어쨌든, 이제 같이 무대를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시고 멋있으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더 노출이 돼서 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되게 멋있고 편안하고 좋게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저 영어 학원 예전에 다녔을 때, 막 영어 쌤이 너 그래서 뭐 백댄서 할 거냐 이러면서 좀 되게, 사실 백댄서란 말도 조금은 댄서분들께 신뢰되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같이 꾸미는 무대인데, 네, 그분들이 뭐 못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저는 그런 어렸을 때막 그런 얘기 듣고 하면서, 전 그리고 처음 학원 들어갔을 때도 댄서반 오디션만 이렇게 있는데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가수가 못 된다고 해도 댄서로서도 살고 싶다 할 만큼 춤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어쨌든 이렇게 댄서분들이 많이 빛을 발하시고 뭔가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으세요, 다들. 비트런드 의미가 있나요? 아니 뭐 딱히 의미는 없고 연습생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씩 뚫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원래 저희가 그 여기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염증 생기는 바람에 뺐고 원래 그래서 6개였는데 지금 5개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몇 개만 더 읽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힘든 연습 후에 어떻게 피로를 풀어요? 푼다기보단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되게. 네. 멤버들 괴롭히기, 멤버들한테 괴롭힘 당하기. 괴롭히기죠. 오빠 춤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춤을 뭔가 이제 학교에서 막 축제 때 추고 했던 거는 중3 때 하고 정말 뭔가 좀 배우기 시작했던 거는 중3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중3 때 이제 약간 기본기 위주로 막 기본기 하고 힙합도 되게 배우고 안무도 조금씩 배우고 안무를 전문적으로 많이 했던 거는 제가 고1 때 회사 들어가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캡처 타임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연준아 성인인데 지금 춤추기에는 많이 늦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은 게 춤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뭐, 노래 틀어놓고 신나게 막 이러는 것도 춤이고, 전혀 늦지 않았는걸요? 전혀. 춤을 많이 사랑하고 즐겨주세요.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춤은 잘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캡처 타임 어떤 게 있을까요? 하트?
송키세조. 카메라를 안아주세요. 오케이. 밍크 벌꽃.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하시면 돼요. 아, 질문이라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 정하시면 돼요. 더 많은 걸로 다음에 준비를 할 테니까. 게임의 정석이 좋아요, 댄스의 정석이 좋아요. 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 다음에 다음 V앱은 게임의 정석 아니면은 댄스의 정석. 원하시는 거. 댄정. 댄스. 게임. 오, 게임. 댄스, 게임, 댄스. 댄정, 댄정, 댄스. 댄스가 좀 많네. 댄스, 댄스, 계정. 댄스. 둘 다 하면 안 되는 걸까? 댄정, 댄스. 아, 뭐, 게임도 어차피 하긴 할 거니까. 오랜만에 게임의 정석 너무 오래됐어. 댄스 댄스 게임. 아, 댄스가 그래도 많네요. 게임 댄스의 정석. 댄스 댄스 댄 댄스 댄스 게임. 아, 이게 적당히 같이 갈려야 재밌는데 이게 댄스가 너무 많네. 댄스 싱 게임의 정석. 둘 다 하자. 댄스 댄스 게임 댄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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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게임 댄정 게임 연준 댄스 게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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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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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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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게임 단 랩 게임 게임 오 게임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게임 게임 댄스 게임 게임 제발 이렇게 씩씩 싹싹싹 밀게 제발. 둘 다 댄스. 그러면은 댓글 보고 제가 다음에 더 많은 걸로 준비를. 춤추면서 게임 어때? 와, 약간 일단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네. 일단은 다시 뭐 댓글 보고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네, 그게 뭐 바로 다음일진 모르겠지만 게임에 대해서, 아, 게임의 정석이나 댄스의 정석 둘 중 하나로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네, 오늘 저와 한 시간 동안 같이 있어준 우리 모아 고맙고요. 금방 또 봐요. 네, 쓴 안녕. 끝이요.